중국 허난성의 한 관광지 케이블카 안에서 갑자기 주먹 다짐이 벌어집니다. 사진 찍기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다 다툼이 생긴 겁니다. 공중버스로 불리는 이 케이블카는 최대 200명까지 탈 수 있는데 당시 300m 상공을 운행 중이었습니다. 몸싸움으로 케이블카가 심하게 흔들렸고 다른 관광객들은 놀라 비명을 지르기도 했습니다. 윈난성에서 안후이성으로 가던 여객기에서도 다툼이 일어났습니다. 한 승객이 뒷자리 승객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등받이를 젖히자 뒷자리 승객이 등받이에 발을 올렸고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. 여객기 고도는 만 미터 상공이었습니다. 还可构成暴力危及飞行安全罪，将依据刑法的规定追究刑事责任。 마카오의 카지노에선 두 사람이 배팅 문제로 욕설을 주고받다 싸움이 시작됐습니다. 양측 지인들까지 가세하면서 집단 난투극으로 커졌습니다. 중국은 지난달 29일부터 닷새간 노동절 연휴인데 올 초 코로나 봉쇄가 풀린 이후 첫 연휴다 보니 관광지마다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. 중국 네티즌들은 다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 베이징에서 SBS 김수정입니다.